아, 여기로 해가지고 제 외곽도로에서 제 3 저인 고속도로를 빠지는구나. 그래가지고 모이도를 가나 본데. 안녕하세요, 피프세입니다. 여기는 시흥 하늘 휴게소예요. 이렇게 고속도로 상공에 떠 있네요. 3층에서 달리는 차량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요. 패션 매장, 슈퍼마켓, 도자기 코너, 푸드코트, 과일 가게, 없는 게 없네요. 아니, 이게 초밥이야? 일본 초밥. 일본. 이쁘다. 장어, 칠레 새우. 여기만 있는 거야? 아니에요. 어디 있어? 부산에, 부산에. 아니, 일본 초밥이 이런 맛이 나네. 그 속에 뭐 들은 거야? 뭐 들은 거야, 속에? 이게 쭈꾸미래, 쭈꾸미. 쭈꾸미야? 어. 나 이런 맛 처음인데? 그 쭈꾸미가 씹혀? 응. 쌀떡 이렇게 예쁜 데다 넣어요? 쌀떡 여다 넣으면 벌레 안 생기죠? 전부 보이는 게 저희가 송도구다. 아, 대단하네.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저 친 거 아니야. 삼돌이가 갈매기하고 신나게 놀고 있어요. 오이도 갈매기. 비실 비실. 아, 올리지 마. 싫어. 30개. 왜? 우와, 얘 움직인다. 이렇게 입이 크대요. 입 안 다물어요? 입을 아니, 입 입이 커야지 먹지 뭐를. 근데 입은 안 다물고 있나 봐. 벌리고 있어 왜? 지금 얘네들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 입을 벌려야지. 숨을 쉬니까. 그럼 숨 쉬려고 입 벌린 거예요? 어머. 이거 다 이어, 요거 이게 다 이어. 아이고야. 손질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 칼로 아주 딱딱 자르고만. 예, 가시가 가운데 가시 있어요. 그랬어요. 오. 여기가. 네. 여기가 다 가시예요. 아, 조심해야 되겠다. 어. 그래서 발간 다 발라내 주시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이런 배려심. 아, 감사합니다. 진짜 30년은 처음 먹는다. 30평생에. 60평생. 자꾸 받으러 닦지만. 만지고? 맛있어요. 아, 또 30년은 또 처음 먹는다. 삼식이가 삼식이를 먹네. 어, 삼돌의 별명이 삼식인데, 삼식이가 삼식이를 먹어. 아, 이렇게, 야. 삼식이 맛이 또 이 맛이네. 야, 이따 저기 매운탕도 기대된다. 야, 저기 해양경찰에 들어가서 촬영하나 보다. 가볼까? 건너가자마자 대부도, 그 다음에 선재도, 그 다음에 영흥도. 캠핑카가 이제 점점 편안해지네. 네, 가자. 그럼. 저쪽에도 바다가 보이네. 저 다리 건너는데. 한강에는 바닥이 잘 돼있지. 한강으로 그냥 볼까? 삼식이 매운탕이냐? 삼돌이가 삼식이 매운탕 그려? 자기 별명이 삼식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 삼식이 먹고 싶어 했구나. 됐어? 조금 더 봐. 왜 이렇게 많이 됐어?
저거 집어넣어, 양념. 좀 집어넣어, 빨리. 다 넣어? 다 넣어. 섞어. 아, 이제 살았어. 아유. 그러니까. 뚜껑 닫아, 잠깐만. 끓이는 동안. 뚜껑 닫고, 그렇게. 아직 얼마 못 지켜. 나 쳐다보고 있어. 아유. 다시 돌려봐봐. 대가리. 응? 아유, 야, 쳐다보고 있어, 야. 오이도 수산시장에서 사온 삼식이 매운탕을 끓이고 있어요. 쌈돌이 별명이 삼식인데 보자마자 삼식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2kg 샀나? 2kg 사서 회뜨고 3kg. 삼식이는 겨울에만 먹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삼식이 회떠오고 매운탕 감으로 아유, 매운탕 살아. 끓이고 있어요. 덮어. 아유. 불 좀 센 거 아니야? 좀 약하게 해봐. 소고기 등심 바베큐야. 맛있을 것 같다. 삼식이 매운탕이 끓기 시작했어요. 콩나물. 콩나물. 뭐 숟갓이네, 숟갓. 아, 숟갓이야? 응. 야, 이거 뭐 아주. 국물 맛 좀 봐봐. 야, 좀 싱거운 것 같아. 아니야. 딱이야. 뭘 딱이야. 맛을 잘 못 보더라. 어? 이게 너무 하면 너무 짜서 안 돼. 지금 된장이랑 양념이 되게 많이 들어간 거야. 그나마 저 야채가 들어가서 딱 맞아졌네. 와, 삼식이 대가리. 삼식이 맛이 어때? 글쎄, 삼식이 맛 자체는 별로 같아. 삼식이보다 방어가 더 맛있는데 신선한 거니까 좀 쫄깃쫄깃한 맛은 있지. 양념 맛이지 뭐. 처음 먹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 소갈비 바베큐. 아. 아유, 진짜? 맛있다. 왜? 아까 내가 전에 샤브샤브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또 그것도 별미더라고. 이거 딱 해가지고 딱 찍어 먹어봐. 아주 기가 막혀. 담갔다가? 아, 또 그냥 덮어까지 하면 안 되니까 담궈놔. 신기하네. 신기하지? 이거 왜냐면 불류가 저래 회가 너무 하면 또 흐물음 되니까. 어우, 제대로 하시네. 너무 하면 안 되죠. 맛있어, 야채 국물. 세상 살기 좋네. 돈만 있으면 된대, 아줌마가 아까.